먼저 영희를 제 가족관계부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뭐야? 영희를 차씨 집안에? 네. 아, 차 원장의 딸이라니. 영희는 엄연히 내 딸인데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흥분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어이없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희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공정길 씨가 영희의 친부라는 사실만 밝히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남준, 차 원장의 딸로 자랐습니다. 병원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남주가 차 원장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저희 가족들에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멀쩡한 내 딸을 뺏긴 우리는 끔찍한 일이 아니고? 영희가 우리 가족관계부에 오른다고 해서 이 집 딸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기른 정이 있는데. 그래요. 27년 동안 서로가 기른 정이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호적까지 바꾸면서 되돌리겠다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이댁에선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가? 네. 27년간 우리 영희는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희를 위해서 제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텐가? 전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집에서 나와서 영희를 제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차영희도 공영희도 아닌 강영희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만 해온 영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는 게 영희를 위한 길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주는? 남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준, 당신 내 딸 아닙니까? 남주, 찾지 않으실 겁니까? 물론 그래야겠지. 그럼 남준은 이제 그 집 딸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남주에게는 개성 명간의 미국 분점을 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희를 27년간 잘 키워주신 보답으로 집 마련해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두 분이서 깊이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 영희 씨 용서해 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영희 씨 절대 용서 못합니다.
영희 씨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해도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죄 없는 이 선생이. 정말 미안해요. 강호야, 이제 출근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강호야, 힘내서 일해. 왔어요? 오늘 퇴원한다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고마워요, 찾아줘서. 팔은 좀 괜찮아요? 아직 좀 부자연스러운데 괜찮아요. 곧 아물겠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런 얘기 됐다니까요. 봐요, 부러졌던 팔도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왔잖아요. 강호 씨 다리도 그렇고. 강호 씨 마음 지금은 많이 아프겠지만 곧 아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왔구나. 네, 할머니. 그래도 집에 돌아오니까 좋지? 그러네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지. 왔니? 네. 저 할 얘기 있으니까 내 방으로 잠시 들어올래? 무슨 얘기예요? 퇴원하고 할 얘기 있다고 그랬지? 법률적인 내 친자로 지정할 거야. 너하고는 법적인 친자 관계는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못하겠다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형사가 가져왔네. 이 반지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준 것 같지 않니?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더 잘 알 텐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희 넣으면이 공영이야. 차영희도 강영희도 될 수가 없다고. 중요한 거는 영희 생각이잖아. 강 사장한테 가면 영희 팔자가 바뀌는 건데. 27년간 너한테 못해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엄마, 아빠, 오빠랑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주가 아닌 너한테 주고 싶다고. 그럼 남주는 어떡하실 건데요? 밥은? 네? 밥은 먹었냐고. 같은 처지지만 우린 완전 달라. 넌 얻는 거고 난 잃는 거야. 넌 빼앗는 거고 난 빼앗기는 거야. 나도 그건 원치 않아. 어째서?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